아파트 단지에서 페트병을 재활용 배출할 때 라벨을 떼고 따로 모아봤자 대부분 헛수고에 그친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투명 페트 분리 배출 제도가 이달 말부터 다세대와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애써 따로 모은 보람이 있을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지난달부터 투명 페트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한 주택가입니다. 골목길 한켠에 재활용품 수거장이 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함과 별도로 투명 페트병 전용함이 생겼지만 모르는 주민이 적지 않습니다. 요거는 일반 플라스틱이고 요거는 투명 페트고 그런데 좀 헷갈리시죠? 이거를 잡아떼가지고 이걸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근의 또 다른 수거장도 마찬가지. 투명 페트 전용함 안에 라벨이 붙은 페트는 물론 각종 플라스틱이 뒤섞여 있습니다. 잘안 되는 거지. 토요일 날 일요일이면 여기가 막 그냥 막 넘쳐갖고 막. 폐 플라스틱은 구청이 운영하는 공공 선별장으로 모이는데 여기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투명 페트를 의류용 장섬유나 식품 용기에 쓰이는 고품질 원료로 만들기 위해선 오염되지 않은 전용 시설에서 선별 작업을 해야 하지만 전국의 공공 선별장 187곳 가운데 전용 시설을 갖춘 곳은 전체 7%에 불과합니다. 환경부는 해마다 50억 원을 투입해 매년 20여 곳씩 전용 시설을 갖추겠다고 하지만 나머지 선별장까지 모두 설치하려면 몇 년은 더 필요합니다. 준비도 하지 않고 시행부터 서두르는 겁니다. 전국으로 지금 이제 이게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홍보만 그냥 그렇게 하고 이게 뭐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이제 직전이라는 거죠. 애써서 따로 모아놔도 뒤섞여서 처리되는 악순환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시민들의 분리배출 참여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